제가 아까 저 책임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장성택과 이재강에 대한 것 가지고 얘기 있었습니다. 서열에서 이재나지 않았는가. 이재강은 당동안에 부부장하고 어떤 결사에서 이재나지 않았는가. 이래서 수도 부장을 갔다 그런데 당중앙 안에 수도 건설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원래 장성택이 3대 수도 부장할 때도 건설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는 물론 고용이라든가 북한에서는 고용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상화 문제도 있었고 김정숙이하고 네배를 갖다 놓고서 같이 우상화 문제를 했다는데 그치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저의 생각에 아직도 권한은 장성택이 다 지고 있지 않느냐 김정일 밑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수도 건설할 때서 저 3대 정말 그러니까 통일거리 건설할 때도 장성택이 나온다면은 은종로가 김일세나 김정일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준비 작업이 그렇습니다. 박성철이나 이종욱이 나오면 오전 한두 시간 정도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장성택은 반나절 없었습니다. 저녁 5시 나왔는데 벌써 오후부터 사고를 몽땅 부르고 수도 건설 사람들이 일꾼들 몽땅 모두 대피시키는 한 300m 밖에서 정도 벌을 그렇게 강력한 인물이라는 거. 그 다음 김정일이가 지시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장부장의 것을 알아들으라는 그런 식으로 수도 건설자들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이 대해서 이동적 생계원님께서 요걸 대해서 분명한 어디서 출처한 데 밀렸다고 보시는 그게 어딘가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논문에 보면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이라 이제 전체가 그 논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된 걸 얘기했을 건 아니고요. 그 논쟁은 논쟁은 저 말고도 이제 그 제가 상부문을 좀 거의 달았습니다. 보면 보시면 제 주장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학자 전문가들도 주장했던 내용이고. 근데 장성택의 경우에 대해서 좀 조금 그 저는 우리 남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보다는 약간 장성택에 대해서 이제 소위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데 적어도 2004년도 이전의 장성택과 그다음에 2006년도 1월 또는 어떤 사람 2005년도 12월 얘기합니다만 그 다시 복귀 이후의 장성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관계의 유형은 좀 달라졌다. 2004년 이전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장성택이 2004년도에 철직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다시 복귀한 이후에 장성택이 상당히 외로워졌답니다. 그 얘기는 2004년도에 철직 당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장성택이 세도주의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받고 갔고 그리고 이제 비판 이후에 다시 복귀시켰을 때 과거에 장성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공식적인 업무를 그 제외하고는 장성택이를 잘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성택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김정일에게 보고하기로 한 오늘은 뭐 정동지방에 뭐 누구누구 다녀왔습니다라는 것이 그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제 보고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고위 권력 엘리트들은 인지하고 있죠. 와 내가 오늘 장부장하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 이것도 장군님한테 다 보고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장성택 김정일 사랑하고 총애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성택에게 권한은 많이 주지만 2004년도 전과 달라진 것은 그 관계의 유형에 있어서 장성택의 세력화 이것은 과거 환영이 달라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은 김정일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그 권한이 남들보다 큰 거죠. 그 권한이 남들보다 크지만 철저하게 부여되는 김정일이 김정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지. 과거처럼 그 자기가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에 갔다 왔던
사람이고 한 테이블에 앉았던 그 우리 남측 그 대표단 2007년 대표단 내가 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질문하기를 장성택한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북측 사람들이 와서 장동지 가서 장군님께 술 한잔 따르라요 그랬더니 장성택이가 상당히 그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이게 사실 이렇게 복귀한 얼마 안 됐으니까 위축돼가지고 그 눈치 이렇게 살살 보고 아 됐다 막 이러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장성택이 상당히 북한에서 세다는데 뭐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힘이 빠져 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 바로 그 같은 테이블에 장성택이 앉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제한된 힘이고 국한된 힘이고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이고 자기 조직 자기 세력화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가 좀 달라졌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지금 원래는 4시 50분인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세션을 3시 45분에 시작했으니까. 약 한 30분 정도 지금 더 했습니다. 한마디만 질문을 할게요. 저이 목사님 근데 말이요. 네네. 지금 한 180-200분씩 하면서 다른 사람도 얘기를 듣고 그러지만 저도 목사님 와가지고 좋아하는데 예, 예. 목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진 보면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질문이 아니라 이분이 네, 몇 분씩 발언을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은 가는 얘기인데 네. 이분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생각할 때 학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천 역사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때문에 당하는 것도 염두에 있는데 이 고통을 연장시키는 사람이 햇빛 정책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냐 그러면 근본 원인을 생각지 않냐고 그 무슨 십줄 같은 걸 보지 않고 털망까지 만지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예, 분들도 예. 저는 뭘 먹고 싶으냐 지금 북한의 김정일은 부중 유어라고 말이요 가마솥에 불 떼면 되지만 그것을 연장시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붉은 술만 비호세력이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2만여 명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잠깐 전 세계가 달라붙었던 예, 김정일 살 것을 갔으니까 그 시간 문제인데 그런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하고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예, 공감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으려 봅니다만 그런 내용 사실은 한번 하면 예, 사실 뭐 끝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시보지역 통해서 이 서로 토론하고 이 정보를 나누고 배워보자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자세한 얘기를 심도 있게 하고자 합니다. 아파거든요. 우리나라에 벨기에 쭉 소틀박대 막았는데 그런 놈들의 말 한마디로 지금 재판 뻥뻥하는데 김정일 앞잡이 있던 때에서 그런 정세. 그러면 지금 오늘 국가전략센터에서 주최하신 화폐개혁이후 북한 정세 변화 전망 두 번째 정치 관련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오늘 발표자와 사회 토론해 주신 네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게스트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